김용수 하스 대표가 앞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치과계를 넘어 전자 소재 영역 등 다른 산업으로 진출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 김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IPO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김 대표는 또 하스는 일반적인 기술 특례 상장 기업과 달리 지난 5년간 흑자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하스는 상장 후 글로벌 시장 확대와 신규 사업 진출, 생산 역량 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오는 24에서 2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.